제가 어제 노로바이러스 걸린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밤새 소화하고 밤기도 못 먹고 너무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. 대학교 때 한 번 걸린 이후로 또 걸린 것 같은데, 아, 연어 잘못 먹었다 죽을 것 같아. 사이다 콜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병원비 생각해서 원 플러스 원 제로 칠성 칠성 사이다 좋아하고 제로라 조금 맛이 아쉬울 것 같은데 원 플러스 원이래. 너무 마시고 싶었어. 캔으로 뚱캔 잘 먹겠습니다. 다행히 노로바이러스는 아니라는데 장염이래요. 아, 끔찍하게 아파서 새벽밤 다 됐어요. 너무 아파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나가서 사 먹기 힘들어가지고 망가탕으로 먹고 싶다 부탁했더니 배달을 시켜줬어요. 배송비 많이 나왔을 텐데 미안하고 고마워서 밥도 4개나 시켜줬어요. 귤 금천 정도 시켜서 좀 멀어서 비쌌을 거예요. 딸기 좀 작아요. 군가탕 군상 파인애플 처음 먹어봐. 난 안 먹어봤어. 군중 4가지 믹스 서비스도 주셨네. 심지어 통 이것도 통줄인가 봐. 믹스랑 또 있는데 서비스를 많이 주시나? 아니냐 이거는 얼음탕. 제 머리 아파하는데 잘 될까 이걸로 머리 좀 지져야지. 연락 힘들었거든요. 좋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육류 걸릴 만큼 짱 많은데요. 가장 만만한 딸기부터 먹어야겠다. 딸기가 생각보다 양이 많이 없어서 당뇨 걸릴까봐 걱정돼서 배려해준 느낌. 근데 우리 집 근처보다 크다. 그래도 원래 좀 작은데 4개 달려있네요. 원래 한 6개 되지 않나 몰라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딸기 너무 좋아요. 아, 본의 아니네 ASMR 돼버려. 너무 먹고 싶었어. 맛있어. 방금 막 한 딸기 맛.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완전 냉동 아니고 생딸기 맛 그대로 느껴져서 적절히 시원하고 아까 그 얼음팩 이거 때문에 맛있고 좋아요. 그거 머리에 올리면 되겠어. 열려가지고 맑은 맛이 딸기 맛이 그대로 팡팡. 개맛있다 진짜. 파인애플 안 먹어봤거든요. 근데 하자마자 물이 주르륵흘러 녹아내렸어. 안에 수분 때문에. 빨리 먹자. 난 빨리 먹어야 되나봐. 심지어 설탕 너무 단단해. 파인애플 처음 먹어보는데 설탕이 엄청 단단해요. 설탕이 아파. 단단해. 잇몸 질리기 딱 좋아. 근데 개 시원해. 살살 녹아. 그리고 맛있어. 하얼음 맛. 실은 매장 가서 파인애플 맛 신제품이에요 물어봤는데 신제품은 아니고 제가 안 갔을 때 나왔었나 봐요. 몰랐는데 있었던 거래요. 근데 아니 제가 있었는데 눈길이 안 좋거나 아무튼 처음 먹어보는데 달콤해. 엄청 엄청 달아. 그리고 설탕이 되게 두꺼워요. 조심해야 돼. 잇몸 다치. 안에 고양이 보인다. 그쵸? 신기하죠? 귀여워. 먹고 뱉은 게 아니고 결정이 잘 깨져서. 얘가 우울이 흘러내려. 쉽게 먹나봐. 맛있어.